오늘은 이제 메인보드 그거네요. 일단 이게 이제 메인보드 바닥에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육각이라고 5mm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 바닥에 꽂아야 되는데 이걸로 꽂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더보기에 밑에 적어 놓을게요. 거기 보시면 블로그에 나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죠. 이거 이름을 몰라서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찾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렇게 있을 때는 왼쪽이 플러스예요. 왼쪽이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꽂는 거죠. 이렇게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이제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다면, 길쭉하다면 이걸 이렇게 꽂는 거죠. 이름이 밑으로 가게 6시 방향으로.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 이렇게 여기 표시가 있죠. 이게 플러스예요. 이렇게 삼각형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메인보드 있으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이름이 뒤로 가기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앞으로 가게. 그럼 다음 것도 있으면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이렇게 가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름이 나 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이제 사봤어요. 사봤고 보여드린 거죠. 이게 이제 그 메인보드에 쓰는 그 나사들이에요. 이게 이제 케이스랑 하드 쓸 때, 하드 연결할 때 쓰는 그거 나사예요. 두껍죠? 하드에 이런 걸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메인보드 조립할 때는 이 나사를 써요. 이렇게 안 잡히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둥글게 UFO처럼 돼 있는 나사를 써요. 나머지는 이런 거는 케이스, 옛날 케이스, 그 쿨러 달때 쓰고, 이건 케이스 조립할 때, 껍데기 조립할 때 쓰는 나사하고, 이거는 이제 와셔라고 하는데 그 절연이에요. 전기가 안 통하게 해주는 건데, 이걸 꽂고 이걸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해주거나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 이제 조립할 때 이렇게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인보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중간에 이제 메인보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밑에 바닥에 꽂고, 그다음에 메인보드 올려서 놓고, 그다음에 이걸로 박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충 설명은 됐죠? 나머지는 저도 잘 몰라요. 나머지도 이런 게 있죠? 이런 뚱뚱한 나사도 있고, 똑같은 색깔의 은색깔. 그다음에 이거 케이블 타이.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6,000원이에요. 괜찮죠? 여기 다 써서 제가 요걸 다 썼어요. 요걸 다 써서 그냥 사는 김에 다 샀어요. 한몇년 쓰더라고요. 몇 년을. 조립 잘안 하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